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치라 명령을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어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성전으로 끌고 왔다. 끌고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뭐를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 고발당한 일 하셨어요? 뭐를 고발,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고발하려고? 뭐를 고발하려고 하냐 하면, 아,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가만 보니까 모세 율법 같은 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간음한 사람들이 잡히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쭉 그동안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을 붙잡아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건 없어. 죄인들을 다 어떻게? 다 용서해주고, 병자들도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그렇게 걸린 사람들, 그 걸린 사람들은 왜 병에 걸렸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느냐고 하면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죄의 형벌로 이 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고쳐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율법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면 하루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왔는데, 그 문둥병 환자를 손대면 안 돼요. 모세 율법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 손대면 큰일 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 어깨에 손을 대고. 아니,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막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여자를 잡아서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한번 그게 그 이제 모세 율법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과연 이 예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한번 보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가 어떻게 얘기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용서해서 보내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래서 우리가 확인했다.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니까 용서해서 보내라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 거야. 율법대로. 율법대로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러 온 것 같다. 이제 그 말을, 그런 오해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오해를 예수님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자,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대.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한다. 는 이 말도,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야. 그것도 큰일 날 소리야.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에 이제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들 원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자, 물병이 있는데, 이게 꽉 차야 되는데, 덜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로 가득 채우러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아직도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의 율법을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예수님. 그러면 과연 그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또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율법이 완전케 된다는 말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금방 보신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그냥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율법이 불완전하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좀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지킬 수 없는 거다. 도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 있는 율법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사실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구태여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뭐 율법 없어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이거 지키라 달라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사는 사람한테 법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면, 율법 없어도 그때까지 잘 뭐예요?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러면 본래부터 탐 안 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탐내지 그런 사람들한테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런 법을 줄 필요가 없어. 또 어떤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법을 구태여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법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줬어.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의 뭐를 탐내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좋은 집에 가면 탐나야 없나요? 하도 이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그 좋은 집에 구경을 가가지고, 참, 나도 이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좀 비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탐내는 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뭐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아내를 탐내지 마라. 아, 제가요, 어저께, 그 유튜브에서, 그, 아, 여러분, 그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세계 최고의 부자, 중동에. 예. 만수르의 두 번째 아내라고 하면서, 와, 깜짝 놀랐어. 어, 저렇게. 내 말은 뭘 더 이쁘네. 뭐라고요? 와, 전 처음 봤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어. 와, 탐나대. 아니, 그런 여자를 보고 탐이 안 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좀 모자란 남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 그런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야. 지킬 수 없는 것이 정상이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요, 이건 수준이 너무 높아. 네. 너무 높아서, 네. 나는 탐내는 게 없으면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탐 안 내는 사람한테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이 법이 필요 없어. 왜? 그런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법이 있어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그 법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정상 아니야. 너희들 십계명 이거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어? 안 되지. 너희는 큰 문제야. 너희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변질된 죄인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가르쳐 줘서 뭐 하려고? 그렇지. 그거를 가르쳐 줘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행동을 잘 해가지고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더 착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라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의 수준은 절대로 못 따라온다. 너희들이 어떻게, 자, 여기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제 그때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를 비싼, 노예가 품질 좋은 노예는 비싸게 사야 돼. 그래서, 이웃집에 새로 남자 노예를 하나 샀는데, 이 노예는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탐나야 안 나요. 우리 집 노예도 저렇게 일 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는, 모든 죄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탐 때문에 생겨.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이브가 죄를 지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때서 따먹었다?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그 보기에 탐스러웠다.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을 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뭐예요? 지혜롭게져서 그래서 탐을 내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탐은 모든 죄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이유도 뭐예요? 탐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왜? 그 남의 여자가 탐나니까 간음을 하지.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탐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살인 안 해. 나는 뭐야, 간음 안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즉 마음에서 그 여자를 탐낸 것도 그것이 바로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자들은 혹시 안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서 남자들은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착하게 봐도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맨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이제 9번까지 읽어가면, 9째 계명까지 읽어가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번 마지막에 딱 가면 메롱, 그래 하나님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도적질 안 할 수 있다고? 남이 가진 소유를 탐내면 그게 마음에서는 이미 도적질을 한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이 필요하게 안 하게? 필요 안 해요. 왜 율법 다 지키는데 뭘 구원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라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의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율법 안 돼.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의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가 죄의 벌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 네,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 그 주심의 뭐는? 목적은 무엇이다? 예, 네, 목적은 구원인데, 무엇으로 구원? 율법으로는 구원 못하고, 무엇으로? 은혜로. 예, 네,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뭐예요? 주신 것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할 목적이었다. 탐내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탐내는 것도 죄네? 그럼 나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네? 큰일 났네? 그런데, 아니야.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될 때 율법이 완전케 돼?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실 때까지는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완전케 되는 순간은 언제요? 예수님이 탁 우리를 대신 죽어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배워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단 말은 율법 그 자체로는 누가 죽어야 돼? 죄인이 죽어야 돼. 우리 인간이 죽어야 돼. 그러나 내가 대신 죽고 그 인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다 천국 가도록 구원하게 될 때 그 율법은 드디어 내가 완전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와, 와.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을, 이 말을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대로 제가 알았더라면, 안식일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 근데 저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오해를 해버렸냐고 하면,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저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야? 지키라고 줬다.
그 지키라고 줬다고 생각하면 지켜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잖아.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무슨 은혜로 구원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잘 지켜내? 그래.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뭐 쉬운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자, 율법을 은혜로 구원을 했을 때 드디어 뭐요? 율법이 뭐 어떻게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완전케 됨.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줄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은 아직도 가득히 채워지지 않았다. 가득히 그래서 이 완전케 된다는 말은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뭐로 채워야 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채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율법은 끝, the end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율법의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그것이 바로 그래서 자 여기 기록한 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탐내는 것도 죄구나. 그러면 나는 죄인이네.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네. 그거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곳에, 그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예. 그 깨달음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왔다면, 그곳에 뭐가 더욱 넘치게 하겠다? 예. 은혜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가 바로 율법이 완전케 될 것이다. 그거를 제가 옛날에는 모르고, 왜 사람들이 왜 십계명을 안 지켜 이렇게 안 지킨다는 증거는 뭐야? 그 당시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이야.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토요일을 지켜야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뭐, 주일 개사하면서, 난데없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 이거는 십계명 안 지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인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할 말 없더라고. 제가 그때는 장로교회를 댕겼거든. 그럼 나도 지금 십계명 지키는 거 아니네. 아니, 큰일이네. 그런데 딱 보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그럼 폐하지 않는다니까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대.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이네? 이렇게 오해를, 치명적인 오해죠. 그 오해 탁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깊이에서 아무도 제가 가르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져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십계명만이라도 어떻게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혼란 상태에서 오랫동안 예, 제가 제 마음 속에서 예,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상은 뭐예요?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럴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라고 고소할 수 있어. 그러면 사형이야. 결국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면서 동시에 뭐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지.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다 얻은 거예요. 네.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네. 자, 그래서 율법,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이 서기관들과 돌을 들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세 율법은 불완전하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내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웠어. 완전케 했어. 이 여자는 물론 너희 모두를 어떻게 구원하러 왔다.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부렸다, 이 말입니다. 굽히고 땅에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쓰시고 시작했다는 거죠. 뭐를 썼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 그것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고. 그래서 뭐는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로마서 13장 예. 자, 사랑은 무엇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케 하라,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 그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봅시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참 이것도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돌을 든 고소를 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찾아온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네, 굽히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존심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인간들, 자기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들 앞에 굽힐 수 있어.
그 굽혀주는 목적은 뭐라고? 그 인간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고소하러 돌을 들고 온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굽혀서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쓰고 있어. 자, 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잠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너는 죄인이야 라며 잡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잡아서 돌을 들고 왔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이 여자나 너희들이나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폼 잡지만 너희들도 이 여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근데 너희가 다 같은 죄인끼리 어떤 죄인은 들켰으니까 죄인이고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니냐. 너희는 다 죄인이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지. 그렇죠?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여자를 돌로 칠 뭐가 있어? 자격이 있는 존재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혹시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 다 죄인이야. 다 이 여자처럼 율법 지킬 수 없어.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 돌 들고 온 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있다면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일지라도 죄 없는 자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고 해서 죄 없는 진짜로 죄 없는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율법을 못 지키는 죄로 죽을 그 벌을 예수가 대신 받게 하니까 나는 살 수 있다,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죄 없다고, 즉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이 말이야. 여겨 주신다. 그래서 혹시 너희 중에 나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하러 온 사람인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다. 그 말은 말이 안 되죠. 돌로 칠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 말은 돌로 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이 여자를 그때 돌은 여러분 뭐가 된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게? 예, 예수님의 별명은 돌쇠입니다. 예. 자,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은 돌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 산돌이신 예수. 살아있는. 예, living stone이에요. 영어로는. living stone. 그러니까 생명의 돌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분을 산돌이라고 그래요. 자, 나가 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산돌 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무슨 돌? 모퉁이 돌. 예.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탁 놓는 돌을 초석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 예. 네. 그래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 이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로 치라는 말은 사실은 그, 지금 구원이 필요한 이 여자야,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여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율법으로부터. 왜 율법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여자는 죽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자기를 죽이라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야 해방이 돼?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 율법은 빠이빠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그 돌을 들고 온 그 한 25명이 왔다. 그 25명 중에 아 옛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상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깨닫고, 아, 그 율법에 있는 그분이 이분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돌이
그렇죠? 그 돌이.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 선지자 누구누구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와, 이분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너희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은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 완전 율법주의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그 돌을 무선적으로만 본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고 이제 죽일 이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라는 생명을 주는 돌은 죽이는 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야? 살리는 돌이야. 그래서 산돌이라고 불러.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심을 깨달은 사람은 모세 율법 중에 율법에서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돌이 무슨 뜻인 줄을 뭐예요? 아는 거야. 그 돌이신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 여자 대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돌이 되신 예수는 이 여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여자를 잡아왔을 때 이 여자는 이제 율법대로만 문자대로만 하면 죽어야 돼. 죽는데 그거 모세 율법은 문자대로 율법은 완전케 된 것이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지금 누군가가 예수가 실제로 완전케 해야 돼. 완전케 해야 된다는 말은 이 여자를 위해서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요? 죽으시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땅에다가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는 뭐를 썼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썼어. 다 유명한 얘기. 다윗이 여러분 간음죄를 졌어요, 안 졌어? 예, 네, 정말 그건 죽을 죄를 지은 거야. 그렇지. 왜? 예수는 다윗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윗을 용서하고 구원할 것임을, 그래서 다윗이 사는 거야. 율법대로만 하면 다윗은 뭐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게 놔두시지 않고 결국 누구를 붙잡도록 했어? 자기가 앞으로 보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붙잡으면 다윗은 어떻게? 즉,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도 죽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도 죽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여자처럼 간음한 다윗을 용서했다.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 구약 시대에도 믿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그런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도 믿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그 장녀 찾아가가지고 막 바람 피고 하던 유명한 힘센 친구 있잖아. 삼손. 그렇지. 나는 삼손을 용서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어, 안 했어? 사용했어요. 끝에 가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신전에서 죽도록. 그러니까 그 돌을 들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네. 다윗도 모세 율법대로 돌 맞아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지 않았네. 삼손도 뭐예요? 용서받았네. 헷갈려, 안 헷갈려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다 쓰시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성경 박사들이야. 보니까 예수님이 쓴 말이 맞아야 안 맞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헷갈려 죽겠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 이제 모세 율법대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이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 딜레마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빠진 이유는 모세 율법은 아직도 완전케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불완전했다는 것을. 언제까지는 불완전했다? 모세 율법은 언제까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때까지는 율법은 불완전해. 드디어 그 순간이 되어야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모든 죄인들을 나는 은혜로 구원했다. 그러므로 율법이 드디어 어떻게 완전케 되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입장이 곤란하고 헷갈리는 거야. 자, 돌을 들고 왔는데, 이거를, 이 여자를 안 때려 죽이면 자기들도 율법을 뭐요? 안 지키는 게 돼.
그런데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케 하지 않. 율법은 완전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얼마나 헷갈릴까.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헷갈림 속에서 이 헷갈림을 해결하지,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응고추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다윗도 돌 맞아 죽지 않고, 삼손도 돌 맞아 죽지 않아. 자, 다 가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제일 먼저 가버려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여자야.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주경인데, 제일 먼저 토끼야지. 그런데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왜 도망가지 않고 있어? 지금 이 여자만 안 가고 남아있어. 제일 빨리 도망가야 될, 응? 죄인이. 예수님이 이 여자도 뭘 봤어요? 예수님이 땅에 쓰는 글을 보고, 그러면 이분이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구원하셨네. 그럼 이분은 누구도, 나도, 나를 위해서도, 이분은 예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네. 그렇다면 나는 살겠네.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이 예수밖에 없구나. 이분만 붙잡으면 살아. 그래서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고 오직 누구와? 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모두도 다른 사람은 다 헷갈려서 떠나가더라도 떠나가지 않고 예수와만 함께 구원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야. 예수께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자, 예수님이 일어서니까 다 가버렸어. 여자만 남았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님은 뭐를 바랐습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동에 한 적어도 두서 명이다라도, 와, 우리가 이거를 몰랐네. 그러네, 정말. 그러면 이분은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어린 양 예수가 맞네. 그리고 돌을 놓고 여자와 함께 한 몇 명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꼴통들은 다 가버렸어. 자기 입장도 정리를 깨끗하게 못하고 응거주춤. 지금 응거주춤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모든 정죄는 누가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받으러 왔어. 이 여자가
그 간음죄를 지은 그 죄의 정죄도 여자는 여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끌어안았으니까. 아시겠죠? 정죄한 자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여, 없습니다. 아무도 내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그분 아닙니까? 당신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끌어안고 당신이 정죄를 받아서 당신이 나 대신 죽어주실 분인데 나를 정죄할 다른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바뀐,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미운 것들이 미워요. 그렇죠? 아, 미운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는 아직도 미운 짓 하는 사람들이 미워. 예.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본다니까요. 뉴스를 보면 그 미운 사람 얼굴이 자꾸 나오니까. 예. 자.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만 또 죄 짓는다 라고 정죄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정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뭐예요? 끌어안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요. 응. 그렇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지 나도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아니야. 왜 정죄하지 아니해? 내가 너 죄를 어떻게 다 끌어안았어. 너는 나를 믿어. 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너는 이제 뭐예요? 나에게는 너는 어떤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이야.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 네. 정죄하지 않으니까 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참 깨름직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너는 이제 끝이야. 국물도 없어. 이런 뜻일까? 그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해요. 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는 뭐요?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니 너는 나에게는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책임졌으니 너는 나의 뭐가 됐어? 나의 딸이 됐어. 이런 거야. 그러면 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오늘 이 가늠한 여자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확 바뀌어가지고 다시는 안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죄 안 짓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 탁 죽어버리면 다시 죄 못 지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죄의 결과는 죄의 삯은 사망이야. 사망으로서 모든 죄는 끝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허사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 여자처럼, 이 창녀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은 이제는 상관이 없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님이 나 대신 죽는 죽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이미 구원을 뭐예요? 받은 사람이 죄를 구원받고 나서 죄를 또 지었다. 그러면 그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요? 책임지고 돌아가셔버렸어. 나 대신. 그러므로 죄가 죄가 아니야,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뭐가 죄란 말입니까? 죄는 이미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뭐예요? 다 책임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지. 그거를 안 믿는 거.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우짜지, 이거. 응. 왜? 새로 지은 죄는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요. 응. 이거는 병 낫는 거하고 꼭 같아. 아니, 오늘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다 정상이야. 다. 옛날에 간이 그렇게 나쁜 간인데, 간이 그렇게 나빠가지고, 핏줄이 식도 정맥류가 터지고 뭐 그래가 죽을 뻔한 그것이 이제는 다 뭐요? 간 기능이 정상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누가 낫게 해줬어? 누가? 이상구 박사가 낫게 한 게. 이상구 박사는 왜 하나님이 이런 병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도 하나님이 진짜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밖에 없어, 저는. 그거를 믿어주신 것밖에 없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가 모든 간세포의 유전자들을 다 정상화시켜버린 것이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죄, 그러면 뭐예요? 율법 안 지키는 게 죄래. 그렇죠? 어.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 율법이 나에게는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죄는 뭐냐? 이제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죄는 뭐냐?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나죠. 요한복음 16장, 안 믿는 게 죄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나을만 하네. 그렇죠. 예. 제가 한두 번인가 과거에 강의를 살짝 하고 지나쳤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이제 가시면,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니, 저게 무슨 말이요, 도대체? 성령이 다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대. 자, 일단 죄에 대하여만 한번. 그럼 성령이 와서는, 하하,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죄는, 이제는 이런 거야. 이게 죄야.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죄라고 가르쳤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다. 근데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죄인데, 그 율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지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로부터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죄요? 율법 못 지키는 게 죄는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율법,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는 뭐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럼 뭐가 죄인데?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지를 않아. 죄로부터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으면 내 죄는 사해진 거야, 안 사해진 거요? 안 사해진 거지. 그러니까 내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럼 죄에 대하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 예수를 예수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죄만 죄다. 이제 율법은 나를 더 이상 율법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율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정말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나? 라고 다시 의문을 가지고 믿지를 뭐요? 않는다면 그때는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한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그 너를 죽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도 너는 해방되었다. 왜 너를 죽이라는 율법으로부터 네가 해방되었냐? 너 대신 내가 죽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자유다. 율법으로부터. 이거를 믿어라. 믿음을 지키라. 네가 만약 한 달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나를 대신 죽인 거 맞자? 그러면 이거는 완전 도루묵이 되니까 믿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아도 죄가 완전히 없고 내가 다시는 죄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와 내가 죄를 마음속에서 또 내가 또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또 기분 나빠하고 있구나. 내가 또 삐졌구나 마누라한테. 이런 것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돼. 내가 또 죄짓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죄짓고 있는 줄 아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래, 상구야. 그래도 네가 지금 지은 죄도 다 나는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그거를 내가 짊어진 거야. 앞으로 계속 네 마음속으로 그래도 꼭 믿음만은 지켜라. 내가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없는 걸로 해버렸어. 그 믿음을 버린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은 헛사가 돼버리니까 꼭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맨 마지막에 내가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야. 내가 아직도 불완전한 것이 많아. 내가 아직도 연약해, 약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강할 때는 오직 어떤 때만 강하더라?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강하더라. 왜? 내가 약할 때, 약한 순간이라야만 나는 결국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더라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네? 그때는 네 혼자 잘났더니 약할 때만. 그래서 내가 강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강한 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줄만 보고 끝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그래서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자꾸 완전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불완전하고 네가 약함을 느낄 때 너는 무엇을 붙잡으라? 다시 은혜를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뭐요? 약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기는 약한 인간인지를 제가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숨겨, 안 숨겨? 숨겨서 뭐 해? 이미 그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구원하셨는데, 뭐.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대,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유치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거를 터놓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멸시하는 분은 없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그 거짓말 한 것도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을 안 해. 왜냐면 저 박사님도 나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도 뭐요? 역시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다름이 뭐요? 없구나. 그래야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이래서 하면, 목사님은 진짜 거룩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못 따라가. 이거 큰 문제네. 고민이네. 이렇게 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게 뭐요?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해야만 그 예수님의 그 능력밖에 내가 붙잡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전혀 이제는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이 모든 죄의 유전자를 다 없애버리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애를 안 써도 하나님처럼 이제는 탐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그때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기분 상하는 것도 없고 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드디어 나도 모르게 죄짓고 미워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 뭐라?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나는 다시 예수님으로 또다시 확실히 그 은혜 의지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만이 내가 강한 순간이다. 그래서 참 놀랍죠? 약해, 약하지? 그 약하다는 것을 잘 알아? 응? 응? 그때만이 너는 강한 거야? 네가 약한 것을 모르는 순간들은 그 너는 속은 거야. 아시겠어? 왜? 그렇게 되면 너의 믿음은 식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모든 죄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다 구원하신 건가? 라는 것을 의심하는 죄, 믿지 않는 죄, 예, 그것만이 죄로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그게 기쁘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경원님이 이렇게 좋은 결과, 놀라운 결과, 검사 결과를 받으신 것은, 그 뭐 현미밥만 먹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설악산의 맑은 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 말씀으로, 그 말씀, 그 복음의 기쁨으로, 정말,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망가지고 변질돼. 아마 이제 B형 간염도 없어질 거예요. 왜? 네. 바이러스 없어졌어요? 오, 할렐루야! 예! 네. 오, 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함께 살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다. 할렐루야야. 아, 예. 여러분, 이런 분 제가 많이 봐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강의 시간에 탁 들어, 남자분이 한 분 들어오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20년 전에 뉴스타트에서 간암이 싹 나왔던 그래서 그렇죠. 간암이 나면 그 간암을 회복, 간암 세포를 죽인 T 세포가 바이러스도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 그리고 항체가 생겨 있고, 예.
지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인간 의사들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인간 의사는 할 수 없네요. 뭐 간 이식밖에 없네요. 간 이식하면 그건 지옥이요. 지켜봐야 돼.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에너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참 그렇죠. 지켜볼 수밖에 없죠.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을 그 죄인 여자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 이 여자를 용서하는 것은 돌로 치라는 모세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를 구원하심으로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게 회개하라는 말씀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이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인 것을 정말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받고 나면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도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임을 몰랐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해 주시고 그래,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거야. 나를 꼭 믿어. 그 믿음,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생명을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